보이는 화면은 개미를 설탕과 독성 세제를 섞은 물로 유인하여 독살시키고 있는 장면인데요. 개미들은 끊임없이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개미를 쓰레받이에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넣으면 다시 나와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쓰레받이에 쓸어 담은 개미들을 눈 위에 떨어뜨려 봅니다. 눈 위에 개미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눈과 맞닿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는 개미들이 대부분인데 두세 마리는 몇 초 정도 더 버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는 몸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열이나 냉에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찬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접촉하는 즉시 심장까지 영향을 주어 바로 죽는 것이죠. 사실 눈이 아니라도 추운 영하의 기온에서는 개미를 쓸어 담아 그냥 밖에 쏟아버려도 바로 죽기 때문에 집안으로 다시 돌아올 리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